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리죠. 고진 한 주일 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고진 이석증이 좀 너무 심해가지고 한 약에 취해서 고진 한 며칠 위로 못 났습니다. 주말 동안 조금 건강 좀 회복하고 그 바쁜 속에서 또 탈북여성 인권단체 일도 좀 하고, 그리고 오늘 급히 당장 내일이 선거죠. 그래서 선거 전에 제가 꼭 이 영상 좀 올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컨디션 조절 많이 하고 지금 이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북한 선거에서 배제된 북한 군인들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주제를 하게 된 것은 북한 안에서 제가 군부에 종사만 한 10년이었는데 거진 선거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 와서 보고 알게 됐는데 북한 선거법을 북한의 법에 대해서 웬만해서 한국 와서 거진 더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거진 법도 몰랐어요. 북한 법에 군인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 저는 북한 군 종사에 한 10년을 있으면서 거진 선거 경험이 없거든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원래 김정일 때 국방위원회가 최고 기관이었는데 2016년 6월 29일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했습니다. 기능 역시 국방위는 국가주권 최고 기관인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 최고 정책지도기관, 국가주권 최고 국방지도기관하고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기관으로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한 이유가 그 안에 보니까 사실상 국방, 행정, 정치, 뭐 경제, 외교 모두를 총괄하는 총괄적인 이런 기관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당연히 국무위원장은 김정은이겠죠. 중국이나 미국의 대통령들의 동격 지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개편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북한 최고인민위원회는 의회 이상의 권한을 가지는 명목상 국가 최고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적 이념으로 창설을 했지만 주체 사상이 국가 유일 이념을 독점한 상황에서 솔직히 의미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조선노동당이 100% 찬성하라 하면, 뭔가는 결정을 하면 모두가 박수치고 100% 찬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거진 조선노동당 결정이 그대로 국가정책으로 고수기처럼 이렇게 손을 들어 수렴하는 그런 승인만 하는 허수아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인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들을 통해서 대의제 정치를 하며 입법권을 가지고 북한법을 제정할 뿐 아니라 이곳에서 주요 지기자에 대한 임명도 실제 실시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보게 되면 김정일도 결국은 이곳에서 투대 절차를 밟아서 국방위원장이 올랐는데, 이념상 이론상으로는 인민의 대표로서 정통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무시 못하는 권력기관인데도 솔직히 그 역할은 다 못하죠. 그런데 가만히 이 이론을 가만 보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 뭐 대통령 탄핵 소추권을 발동하듯이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 의원들이 살짝 돌아가시고 김정은 탄핵을 시도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하는 일이라는 게 뭐 거진 주요 권력 기관으로 설명을 할 때도 항상 이런 자석을 보면 항상 말단의 이런 자석인 거죠. 북한의 법을 솔직히 한국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보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법도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북한의 헌법을 보면 선거와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퇴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 대표 기관인 최고인민위원회와
각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가 중요한데요. 제6조는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들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를 선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 평등, 직접, 뭐 비밀투표의 원칙은 거진 한국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확연히 차이나는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지에 하나 올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북한의 선거 포스터를 한번 잘 보세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투표하자였는데 북한은 투표하자가 아니라 모두가 찬성투표하자입니다. 한국의 법으로 보면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가 내건 선거 포스터에 찬성 투표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표권에는 찬성과 반대표를 표시할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하는 조선노동당이 선거장 내부를 감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 거진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목격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협박은 많이 받아봤습니다. 따라서 투표율 100%, 참여율 100%에 가까운 기록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북한 군에서 선거를 한 번도 제가 치러보지 못했습니다. 1993년에 입대해서 제가 시집을 가기 전까지 거진 10년간 북한 군에 종사하고 군 현역으로 병사 생활, 장교 생활, 그리고 보위대장까지 군부에 종사했기 한 10년이었는데 10년 동안의 선거를 단 한 번도 치러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5년에 한 번인데 그동안 선거가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왜 저는 한 번도 못해봤을까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 군인은 선거 안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죠. 선거날에는 우리 뭐 여느 때하고 똑같이 그냥 일과 진행하고 좀 휴식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대 후에 시집에 와서 북한 남편도 지금 군복무 10년 만땅 채운 사람인데 둘 다 학교 졸업해서 바로 17살에 다 군대 나갔던 그 체제를 밟았거든요. 근데 북한 남편도 군인 출신이었고 저도 군인 출신. 그러니까 북한 남편이 제대된 해에 저도 같이 부대를 떠나서 결혼한 케이스인데 둘 다 선거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어떻게 해? 이랬더니 저희 시형이 당원이었고 시아버지도 당원이었는데 시어머니하고 큰 형님이 당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까지 온 집안이 다 당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데 저희 시형이 너네 선거 못해봤지 이러더라고. 못해봤어요.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 괜히 사고치지 마. 가서 표 주는 거 그대로 정중하게 그 김일성 초상 앞에 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그 선거 투표함에다가 이렇게 표를 넣고 그리고 그냥 돌아서 나오라는 길 따라 딱 나오면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절대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랍니다. 이 둘이 지금 사고 칠까봐 저희 시형이 앞에는 시형이 서고 그 뒤에다 저희 북한 남편 세우고 그 다음에 나를 세우고 그 뒤에 저희 형님이 섰어요. 그래 그 둘이 온 가족이 둘이 쭉 해가지고 온 마을 그 선거하러 갈 때 따라가서 줄을 서서 처음으로 그 분위기가 상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첫째로 보안원들이 총출동에 나왔고 그리고 보위원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안원하고 보위부가 나온 거는 완전히 좀 다른 성격입니다. 보안원은 질서 유지 때문에 나왔지만 보위부가 나왔다는 거는 그 안에 어떠한 정치 불량 행위가 나올까봐 그것을 걸러내서 즉석의 체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보안원하고 보위부하고 이거를 가려보는 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안원을 봤을 때는 당연히 보안원이 나오겠지 했는데 보위부가 탁 나온 거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살짝 긴장을 해가지고 뒤따라 가는데 보니까 뭐 선거 뭐 의원 누구 이렇게 다 써놨는데 저 사람도 누구일까 몰라. 그냥 표 주면 욕기만 해. 아무 소리 하지 마. 저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표를 딱 받았는데 다 찬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반대표도 없어요. 이랬더니 저희 형님이 머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니까. 죽으려고 온 집안을 잡아가라고 작정을 했냐고. 당원이라는 게 왜 나보다 더 못해.
나는 단순 투표가 있으면 당연히 반대 투표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왜 찬성만 있어요? 반대는 없어요?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찬성해야 돼? 얼마 전에 태영호 공사 그 TV를 보니까 북한에서 그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저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오랜 당원 출신인 내가 그런 질문 한 거는 아마 북한 안에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워낙 이런 궁금한 건못 참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닌 거는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물어봐야 되는 이런 성격이어서 그때도 형님한테 거진 한대 얻어 맞았댔어요. 이런 선거를 결국 하면서 그 표를 받은 대로 그대로 딱 놓고 나가라는 선 따라서 그대로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고 와서 저희 형제끼리 앉아서 그날 저녁에 뭐 선거날이면 선거날도 또 명절이라고 그 가족들이 앉아서 술 한잔 저녁에 먹으면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그거 왜 말하면 안 되냐고 왜 거기서 형님 나 때리냐고 이러고 막 뭐라 했죠.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시형이 그러더라고요. 당원인데도 너네는 군에서 이 투표도 원래 군인 좀에 이게 군에서 투표도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너네 그러는데 반대 의견을 애초에 낼 수가 없고 군당에서 다 지적된 군당에서 그 의원들을 저래 다 선거 딱 제정한답니다. 그래서 기본 그 선출은 군당에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투표를 이런 사람이 선정됐으니까 주민들은 나와서 투표를 하세요. 해서 하는 것이 그 투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 당 정책에, 당의 결정에 반대를 표시하는 이러한 정치적으로 이게 반대 표시를 하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는 게 그래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군인은 투표를 안 하는가 보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하고 가서 북한선거법을 보니까 군인도 투표를 할수 있다고 돼 있네요. 결론은 이런 날치기 선거, 이런 강제 선거가 만들어 온 것이 바로 북한 독재 국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들었나요? 예, 정치판에 상당히 싸움도 많고 말도 많고 머리 아픕니다. 한국 와서 제가 한국 와서 2010년도인가? 한국 와서 첫 선거가 있는 해였어요, 그 해가. 근데 그때, 선거는 저 같은 사람은 안 하는 줄 알고 제가 무조건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대통령 선거,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때 이미 제가 6.25전쟁에 대해서 깨우쳤고, 연평도 폭격과 천안함 사건을 겪으면서 안보관이 살짝 싹튼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저희 남편하고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저희 남편이 선거하러 가자고 할때나 같은 사람도 가도 되냐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댔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국민인데 당연히 가야지 이러면서 저희 남편이 데리고 나갔댔어요. 그때 참 감정이 묘했어요 저는. 그리고 은근히 좀 울컥하면서 좀 눈물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이 사회 국민으로 내가 인정받는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로 그때 조금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선거라면 필사적으로 제가 나가기 시작인 것이 안보관이 결국 바뀐 이후에 제가 그 선거라는 의미를 알게 된 거지. 한국에 금방 온 탈북민 분들이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바로 이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탈북민 분들이 있으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너의 행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제대로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이렇게 선거를 참가할 기회가 와서 저 역시 내일 치르게 될 선거에 반드시 나가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투표 반드시 행사할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 안보이자 대한민국의 안전이고 그 대한민국 안보로서 튼튼히 일어선 안전한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빠짐없이 그 누가 됐든 선거에 반드시 참석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기분 나빠 안할 거야?
내가 투표할 만한 의원 없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라고 외면하기보다는, 선거에 꼭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에 공유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 함석헌 이렇게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글을 보고 저 진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내가 싫다고 외면한다면 결국 그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내가 싫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소중한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설문조사, 뭐 설문조사 기관 분한테 설문조사가 하도 국민 여론하고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왜 이런 설문 결과가 나오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 방송 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아예 끊어버리더라. 그러면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설문조사에 다 참여하기 때문에 사회 여론하고 다른 설문조사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설문조사 결과라는 게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퍼센트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대요. 그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똥이 무섭다고 더럽다고 피하기보다는 그것을 치우고 그것을 다시 재정리해야 우리 주변이 깨끗해지겠죠. 저는 선거도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꼭 진정한 투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러한 진솔한 투표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생각지 않게 선거에 꼭 참여하자는 이러한 홍보 영상이 되어버린 것 같는데 그냥 저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